안녕, 나는 20 가을 준하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안녕, 나는 20 봄 민준이야. 안녕, 19 가을 은진이야. 하위 19 봄 요가야. 화석이시네요. 화석이죠. 당신도. 너 1인실 다 살아봤잖아. 다 살아봤지. 근데 나는 1인실이 그래도 편한 것 같아. 어쨌든 내 공간을 나만 쓸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1인실이 제일 편하지. 나도 1인실, 2인실 다 써봤는데, 뭐 1인실 같은 경우는 난내돈 주고는 안 해봤, 안 살았잖아. 그 RA라고 학교에 RA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입사비를 이제 지원해줘. 확실히 편하긴 편해. 나만의 공간? 근데 너무 좁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내돈 주고는 1인실 안 살겠다. 그리고 무엇보다 2인실 룸메 고를 수 있잖아. 맞아 맞아. 그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랜덤 아니라서. 이게 랜덤으로 2인실 갔다 하면 이제 냄새나는 친구들이나 잘안 씻는 친구들 있잖아.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방 쓰게 되면 미쳐요. 알지 너? 1인실만 써봤지? 1인실 어땠어? 1인실이 기숙사 1인실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, 그래서 기숙사를 사용하면서 뭔가 혼자만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좋아서 처음에는 1인실 썼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. 나도 1인실 써봤는데 혼자 있을 수 있고 밖에서는 또 애들이랑 놀고 그래야 되니까 그나마 기숙사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1인실이 좀더 좋았던 것 같아. 1인실도 1인실인데 일단 되게 시설도 좋은 시설도 많고, 그리고 모든 층은 아니지만 층마다 주방도 있고 해가지고 난 되게 쓰기 편한 것 같아. 나도 다른 학교 기숙사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진들 보고 보여주고 그럼 괜찮은 것 같고 또 시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도 괜찮은 것 같아. 기숙사가 제일 편하지. 그치. 자취하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야. 왜냐면 일단 기본으로 걸어오면 10분, 15분은 걸리니까. 근데 기숙사에서 합격하기 3분? 길게. 말이 안 되지. 나도 이제 한국 다른 친구들 다니는 기숙사나 학교 같은 데 가봤는데 거기는 기숙사부터 자기네 학교까지 수업 듣는 그 건물까지 가는데 10분, 15분이 걸리는 거야. 그리고 심지어 거긴 언덕이야. 보통 기숙사가 언덕 꼭대기에 있거든? 그러면 이제 답이 없지. 근데 우리는 자고 일어났어. 몇 분이야? 수업 5분 남았어. 그때 나가도 안 늦어. 맞아, 안 늦어, 안 늦어. 그때 가방 싸기 시작해도 안 늦어. 이거는 진짜 편하다고 볼수 있지. 근데 불편한 점 하나 있어. 엘리베이터. 1인실 엘리베이터는 진짜 지옥이야. 특히 고층 걸렸다? 아, 그치. 그러면 엘베에서만 10분 걸려. 맞아. 학교까지 3분인데 엘베에서 내려오는데 10분. 이게 방금 한 말이랑 살짝 모순되긴 하는데 모든 학교가 수업 듣는 그 핫타임 있잖아. 아침 10시. 9시. 그치. 그리고 오후 2시. 이때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막혀요. 그냥 교통체증이야.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려.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내 층이 왔다? 만 원. 막혔어. 그럼 만원 어떻게 해야 돼? 계단 타야지. 나는 고층 살때 엘베이터가 멀미한 적도 있어. 이게 위에서 내려가면 괜찮아. 응응. 근데 모든 층에 다 쓰는 거야. 그치 그치. 이러면서 나 진짜 학교 가는데 키 밑에 붙여야 되나? 이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. 그거 빼면 편하지. 괜찮아. 진짜 편하지. 나는 오히려 나가서 먹는 게더 좋아서 그냥 송도 주변에 또 먹을 곳은 많더라고. 그래서 나가서 먹고 그랬는데 또 비싸. 한번 먹으면 막 몇만 원씩 드니까 내 우리 동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. 송도 주변에. 집에서도 먹기가 좀 그렇고 기숙사에서 해먹는 거는 조금 해볼 기회가 없었고 학식도 그렇게 또 맛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다 같이 나가서 좀 다른 곳을 가서 먹자 그냥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. 학식도 되게 많이 먹어보고 배달 음식은 진짜 많이 먹었지. 왜냐면 그냥 애들끼리 막 몰려다니니까 그냥 배달시켜서 엠빵 하는 게 훨씬 싸겠지거든. 그리고 나는 나 송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배달이 꽤 빨라. 빠르다고?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시키면 기본 1시간 넘게 걸리거든? 근데 아니야, 그래도 한 30분? 40분? 혹시 만약에 밥 시간대 안 시키잖아. 그러면 20분이면 그냥 와. 김밥 천국은 15분이면 와. 진짜 빨라. 난 이게 반. 송도 김밥 천국 밥 개잘해. 아 진짜 모든 요리가 맛있어. 정말 모든 종류의 밥을 다 먹어본 것 같아. 일단 학식도 먹고, 시켜 먹기도 시켜 먹어봤고, 그리고 요리도 해 먹어봤고, 다 먹어봤는데, 일단 나는 첫 학기 때 정말 많이 시켜 먹었었거든.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갔었어. 그래서 좀 부담이 돼서 좀 학기 끝나갈 때쯤에는 그냥 간단한 볶음밥 같은 거, 냉동 볶음밥 이런 거 사와서 혼자서 요리 자주 해 먹었던 것 같아. 학식 로망 있잖아. 학식. 학식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음식점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꾸준히 돈이 나가네. 맞아. 비싸네. 해서 이제 나는 오랫동안 요리 해왔으니까 난 이제 만들어 먹어야겠다. 그래가지고 나 이제 내 주변 애들 친구들한테 너네가 재료값을 사와라. 그럼 내가 요리를 해주겠다. 내가 또 요리를 하기 때문에 행복한데? 그래서 나는 그냥 걔네들이 재료값 사오면 기숙사에 밥만 있는 데 있잖아. 그래서 거기서 요리해주고 다 같이 먹고 아니면 새벽 같은 시간대는 김밥 천국.
들여서 탁 운동하는데 써봤는데 할 말 안 없는 거보단 나은데 근데 나는 좀 만족해서 쓰고 있긴 해. 거기 가면 이제 형님들이 훅 하고 있거든. 거기서 난 친해진 형이 있어가지고 야 완전 헬린이었는데 그 형이 나한테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주면서 홍차 PT 받았어. 헬스장 써봤어? 써보지는 않았고 한 두 번 정도 가보긴 한 것 같아. 근데 솔직히 다 남자들밖에 없어서 조금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야. 다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계셔서 내가 가서 이걸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. 가서 그냥 위축돼서 약간 돌아오는 느낌?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. 나는 가끔 기구 같은 걸 쓰잖아. 그러면 내가 이제 자주 쓰는 기구들 있을 거 아니야. 가면 하나는 고장났어. 얘를 고치면 다른 하나가 고장이 맞아. 났어. 근데 이거를 빨리빨리 안 고쳐줘.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알려드리면 또 고쳐주시더라고. 나는 이제 아까 말했지 남자가 진짜 많잖아. 그러면 나는 조금 무서워. 되게 쫀단 말이야. 막 운동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.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 없는 시간을 찾아가. 그래서 이제 보통 점심시간? 이때 이제 다 밥 먹으러 가서 없잖아. 12시 1시. 그럼 내가 이제 그 헬스장 전세 내고 쓰는 거지. 다 써보는 거야. 못 써봤던 기구들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. 처음에는 근데 기숙사에 헬스장이 있다는 걸 되게 놀랬고 그리고 시설도 되게 좋잖아. 꼭 가서 운동을 해야지 했는데 막상 한 적은 한 번도 없. 다음에는 꼭 해봐야지 그냥 이런 생각. 다들 그 헬스장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던데 나도 언젠가 찍어야겠다. 인증샷. 도서관이 이제 그 책 빌리는 데가 있고 이제 라운지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면 이제 옛날 그 우리 한국 이 단칸방의 독서실 그 독서실 같은 그 느낌의 방이 있단 말이야. 나는 책 빌리는 거 빼고 다 해봤어. 근데 책 읽어요. 이래봬도 책 읽어. 나 책 샀어 어제. 도서관을 한번 가보게 했는데 나는 진짜 놀랐어.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도서관에서 딱히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그냥 기숙사에서 과제하거나 이랬는데 도서관 가니까 진짜 아 내가 대학교로 왔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되게 시설 좋고 되게 잘 돼 있고 다음 학기 때는 진짜 꼭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해보려고. 너무 좋은 것 같아. 도서관에 좀 열정적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공부에 있어서. 그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가서 해도 공부하는 것 정도는 괜찮고 또 도서관을 보면 약간 뿌듯한 게 아 그래도 학비가 잘 또 올바른 곳에 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. 그래서 도서관에 보면 좀 그래도 학교에 온 것 같다? 대학에 온 것 같다는 느낌? 맞아 진짜 좋긴 좋아. 나도 코로나 없을 때 첫 학기 때는 거의 도서관에서 살았다 싶겠어.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고 과제하느라 산 게 아니라 애들이랑 놀려고 하지. 서로 과제 물어볼 거 물어보고 도와주고 과제도 하고 야식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도서관이 약간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. 그치. 라운지 분위기가 있고 독서실. 도서관 분위기가 있고 독서실 열람실 분위기가 있고 약간 카페 느낌의 분위기가 있어.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때.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중하고 싶으면 뭐 이제 열람실 들어가고 독서실 딱 들어가서 공부 딱 조용히 하고 나오고 애들끼리 좀 떠들면서 재밌게 과제하고 싶다 그럼 이제 라운지 가가지고 그 팀플도 거기서 많이 하고 팀플 같은 것도 많이 하고. 그냥 한국 대학 캠퍼스보다는 확실히 작고 많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있을 건 진짜 확실히 다 있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다 되게 신식이고 좋아. 그래서 나는 꽤 만족스러운 것 같아. 학교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만한 시설은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. 있는 건 다 있어. 세탁기도 있고 밥 해먹으라고 이것도 있고 주방도 있고 독서관도 있고 운동하러 헬스장도 만들어놨고 심지어 주차장. 넓지. 차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 혼나지 않을까? 그치. 주차장이 넓고 심지어 주차 공간이 엄청 많잖아. 그냥 학교 건물 밑이 싹 다 주차장이야. 그래서 주차 공간도 많고 편의시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. 나는 학교에 관련된 것보다는 그냥 왔으면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좀 송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. 학교가 사실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서 되게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아서 학교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다는 말 해주고 싶었어. 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외국인이랑 룸메를 같이 됐는데 외국인이 방에서 신발을 신는 거야. 이거 한국인 절대 용납 못하는 거잖아. 어떻게 방에서 신발을 신어? 나 1인실 살 때 항상 신발 신고 다니긴 했어. 여기 계셨네.